자, 이거는 전번에 배웠던 거예요. 네, 알아요. 자, 그래서 베이비는 셀 수 있는 거에다 갖다 놓을까, 셀 수 없는 거에 갖다 놓을까? 셀 수 있는 거. 그렇죠, 베이비는 셀 수 있는 거에 갖다 놓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보자. 네. 스노우는? 셀 수 없는 거. 그렇죠, 셀 수 없고. 그 다음에 브래드는? 셀 수 없는 거. 그렇죠, 빵인데. 오, 빵을 왜 못 세?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에선 셀 수가 없다는 거죠. 모양 일정. 그렇죠. 세, 모양 일정한. 오, 좋습니다. 시티는? 시티? 네. 어, 시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네. 도시인데요. 아, 도시예요? 예. 도시 셀 수 없으니까 셀 수 없는 거. 셀 수 있죠, 당연히. 도시 하나, 도시 둘. 아, 네, 됐습니다. 어, 구미, 도시 하나. 구미, 김천, 도시 둘. 네, 네. 다음, 하우스는? 하우스, 집.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죠. 집 한 채, 집 두 채 안 되죠. 하우스 is. 아, 하우스 is. 이게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셀 수 있죠. 그 다음에 샌드는?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샌드, 모래. 모래가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죠. 네. 다음, 페이퍼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죠. 종이도 브레드하고 똑같은 이유로. 됐습니까? 오케이, 밀크는? 이거 셀 수 있어 없어? 밀크 셀 수 없어요. 예, 왜? 밀크 왜 못 세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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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니까 해도 모양 일정을 띄워놨어. 물하고 똑같은 이유로 셀 수가 없죠.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네. 하지만 어, 계속해서 박스는?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고. 그 다음에 watch는? watch 시계 탈 수 있어요. 셀 수 있고. 그 다음에 hope는? 희망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죠. 마음속에 있는 건데 어떻게 셉니까? juice는? 셀 수 없어요. 오케이. milk하고 똑같은 이유로 못 세죠. 서울은? 어, 서울 셀 수 있다. 서울 셀 수 있습니까? 서울 셀 수가 없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시티는 셀 수가 있지만 서울은 셀 수가 없죠. 선생님, 서울 도시잖아요. 그래, 서울은 도시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도시야. 네. 오케이, 버스 셀 수 있나요 없나요? 버스 한 대, 버스 두 대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트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케이트 셀 수 없다. 오케이, 왜 셀 수 없나요? 서울 이 세상에 몇 개 있어요? 서울 이 세상에 몇 개 있어요? 한 개요. 케이트. 아, 그래, 케이트 사람 이름인데 하나뿐이 살아. 그래. 어? 선생님, 우리 학교에 진유라는 애 둘이 있어요. 아니라고. 그래도 한 명이라고. 그 애하고 너하고 똑같은 애야? 아니요. 아니잖아. 사람 이름 셀 수 없습니다. 티처 셀 수 있나요 없나요? 티처 선생님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죠. 선생님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오케이, 그 다음에 샘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셀 수 없어요. 케이트하고 똑같은 이유로 셀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스튜던 셀 수 있나요 없나요? 학생 셀 수 있어. 셀 수 있다. 오케이, 학생들. 자, 그러면 셀 수 있는 것들은 무슨 형태가 존재한다? 복수형이 존재하죠? 네. 조금 베이비의 복수형은 뭐예요? 베이비스. 베이비스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B-A-B I is. 그렇죠. City. 복수형은? C-I-T-I-S-E-S. 오케이. 하우스의 복수형은? H-O-U-S-E-S. 그렇죠. 박스의 복수형은? 박스. 그러니까 B-O I-E-S. 뭐라고? I-E-S. B-O? B-O-X-E-S. 그렇죠. 그 다음에 watch는? watches. w-a-t-c-h-e-s. e-s 하는 용어. 버스의 복수형은?
yes. 그렇죠. yes 얘도. 티처의 복수형은 teacher s. 얘는 그냥 s고요. student의 복수형 students. 그냥 s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음 플러스 y면 ies. 얘도 마찬가지 자음 플러스 y니까 ies. 그냥 s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x나 ch나 s 이런 것들. 원래는 스즈 쉬치 소리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스즈 쉬치. 네, 박스 할 때 스 소리로 끝나죠? 끝에 소리가 스즈 쉬치 소리로 끝나면 es 합니다. 스즈 쉬치 소리로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 ES 하는 경우, 지금 뭐, ES 하는 경우, 얘 박스니까, 쓴 소리 끝났으니까, 선생님이 ES 하는 경우는 뭐가 있다 했어요? ES 하는 경우는? ES 하는 경우는요? ES 붙이는 경우는? 소리가 무슨 소리로 끝나는 경우? 오! 아니요. 오! 오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스즈 시치 소리로 끝나거나 또는 오로 끝나는 경우 ES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로 끝나는 경우도 다는 아닌데 어쨌든. 아 그래요? 그래서 박스 할 때 스 소리로 끝났죠. 스 소리로 끝났으니까 ES 하는 겁니다. Watch는 무슨 소리로 끝나요? 치 소리로 끝나니까 ES. 버스는 무슨 소리로 끝나요? 스 소리로 끝나죠. 그래서 ES. 그러면 뭐 또 ES 하는 거 보면 감자 포테이토죠. 여기 ES 합니다. 포테이토스. 이와 같이 ES. 근데 O로 끝났다고 다 ES 하는 건 아니에요. 비디오 이런 거 같은 경우엔 그냥 이렇게 S 합니다. 비디오스. 그래서 자음 플러스 O일 때 ES 하고요. 그 다음 뭐 그냥 O로 끝났다고 다 ES 하는 거 아니에요. 피아노 같은 경우에도 피아니스 그냥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어들을 많이 보고 피아노 이렇게 쓰면 이거 좀 이상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학습해야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